먼저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3장 5절에서 7절까지 386페이지 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뒤로 가셔서 유다서 1장 397페이지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성령으로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의 생각, 육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과 영적인 현실과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믿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단 한 사람도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다시 멸망으로 빠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철을 여러분 타신 적 있으시죠? 전철을 타서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장소를 찾아갈 때 전철에서 내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전철 안에 있는 그 주역 지변의 지도를 보고 자신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확인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 먼저 지도 가운데에서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가고 싶은 곳을 봅니까? 혹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를 찾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현재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 순서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는 곳을 갈 때 먼저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후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지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자신이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기 어렵게 되지요. 이것을 알기 쉽게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더욱더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군사적인 예를 들어 군대에 가게 되면 먼저 지도를 봅니다. 지도를 보는 이와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지도를 볼 때, 전쟁 때 지도를 볼 때 먼저 자신의 현재 위치 제표라고도 합니다만은 자신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 좌표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위치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후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죠. 어떤 곳으로 쳐들어 올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은 지금 막 한창인데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쳐 올라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군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안에서는 생명이 위태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놓으면 도망갈 길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더 알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므로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평소 때보다 전쟁 때가 더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 때 지금 자신이 어디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일본의 동경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면은 먼저 교통법부터 위반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과는 반대 차선을 달리니까요.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선배님과 한잔 마셨는데 이 선배님이 취하고 말아서 저는 조수석에 탔는데 갑자기 반대쪽으로 달리는 겁니다. 밤이라 헤드라이트를 켜고 눈앞이 너무나도 눈부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반대 차량으로 달리니까 상대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켜고는 달려오니까 우리 눈앞이 너무나 환해 보이는 겁니다. 아,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더니 우리가 반대 차선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서울이 아닌데 동경인데 취하고 난 후에 서울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을 하니 생명이 위태하게 되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동경에 산다면 동경의 교통법대로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즉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음부와 공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잠시 전에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죠. 예전부터 이 세계가 물을 원초로 하여 창조되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현실인데, 예전부터 현실인데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베드로는 잠시 전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그대로인데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를 볼 뿐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과 음부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10명의 크리스천이 있으면
30% 정도의 크리스찬은 이것을 인정하고 나머지 70%의 크리스찬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별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니 믿음 생활이 너무나 적당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영적인 전쟁터에 한창 중인데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지를 알게 될 텐데 그것을 인정하려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별다른 세계, 별개의 세계라고 생각하니까 믿음 생활이 그저 장식물처럼, 장식품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안 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상황이 생기면 쉬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여러분 모두 함께 믿음 생활은 육체의 생명을 걸고 영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물질을 바치고 이와 같은 일들은 아직 유치한 단계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아직 유치한 단계, 아직 성장하지 못한 아이와 같은 단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얼음과 같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면 어떻게까지 해야 하느냐? 내 육체의 생명을 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체의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한 얼음과 같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입니다. 그 결과 무엇을 얻느냐? 100년의 이 육신의 인생을 걸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게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 눈에 보게 될 터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대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 반은 혹은 반 약간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니 저는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세상을 떠난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서 저는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주변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1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세상을 떠날 때 구원받는지를 20% 구원받으면 감사할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20% 정도밖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봅니다. 교회가 많이 있어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 볼 때 10명 중에 2명 있을까 3명 있을까 말까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숫자가 많은 편이구나. 그러나 이게 물건의 숫자라면 괜찮겠지만 사람의 생명의 숫자이니 한 사람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본인들은 떨어져 가면서도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면 싫다고 간섭한다고 싫어합니다. 눈에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눈에 보입니다. 경험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마지막의 모습을 잠시 잠깐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무슨 말을 하여도 듣지도 않습니다. 육의 귀로 듣고 흘려버리니까 마음의 귀를 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숨이 거두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 이 사람은 영혼이 구원을 이기 어렵겠구나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숨을 거두는 순간 영원히 후회를 할 터인데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을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바로 깨닫고 걸으려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한번 당하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세계는 별개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또 다른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착하게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3주 전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괴력이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성과 지옥을 합하여서 음부와 낙원이 이 땅이 어떤 세상인지를 잘 분별하고 확인하려 하지는 않고 다 하나로 싸잡아서 설명하는 그 사람이 벌써 속고 있는 자입니다. 얻어야 할 지식을 빼앗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영적으로 싸우며 영적인 생명을 지키지 않은 만연한 장소에 있으면서도 평화다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악한 영들의 세계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가 이런 계략에 속아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사탄에게 오히려 쓰임받고 있는 그런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절이나 스승, 스님 혹은 무신론자 혹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어도 반발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반발하는 것은 크리스천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것까지 말하지 않으면 모르시겠죠?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로 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그러나 비판이 아니라 저는 우리에 오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만큼은 바르게 깨달으시고 바르게 지식을 얻으시고 바르게 믿으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명도 가족의 생명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것 이외에는 믿음의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으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두 함께 이 세상과 음부가 공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아멘. 이 세상이라고 하면은 자,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죠. 왜냐하면 공존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음부가 같은 곳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음부이고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천지 만물이죠.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이것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그 영의 세계와 그 같은 물질의 세계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우주와 음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육신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눈에 보이는 우주이고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공존하고 있습니까? 분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혼 육이 여러분들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까? 혹은 분리되어 있습니까? 공존하고 있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이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에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곳으로 흘러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육신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지옥을 전하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옥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지옥의 몸은 사람의 몸과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옥의 모양이 사람의 머리가 있고 동체가 있고 이렇게 팔다리가 있고 이와 같은 지형으로 모양으로 지옥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지옥에 갔다 온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 모양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진실이다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되었건 우리의 이 사람의 육신이 우주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음을 그것은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본떠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우주의 전체,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니까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 창조되었으니 우리도 우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어려우십니까?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본떠 창조되어졌습니까?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떠 창조되어졌죠?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을 나타냈더니 그 형상을 본떠 창조했더니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주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웃을지도 모르지만 막 웃으셔도 좋습니다. 여러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천지. 이것은 우주. 우주라고 하면 그 안에 만물도 포함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 천지,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태양이 있고 우주라는 스페이스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별들이 있죠. 커다란 별들, 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같이 많습니다. 밤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선하게 밝은 밤하늘에 일본보다 스페인이나 스페인의 그 밤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페인의 그 밤하늘,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스페인의 밤하늘의 별은 정말로 눈이 내리는 것처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은 말입니다. 별이 잘 보이는 곳은. 실제적으로 사람의 세계의 숫자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만큼의 별들이 이 우주라는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구입니다. 별들,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지구는 이렇게 크진 않는데, 지구는 참 작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똑같이 이 장소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음부, 흑암, 흑암 안에,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뜨거운 곳,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낙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지구 안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가, 즉 지금의 이라크, 바벨 문화가 번성하였던 그 주역, 주변 지역. 예전에 바벨론을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하여서 바벨론의 문화를 황금 문화, 금의 문화라고 말하죠. 그 바벨로니아 문화는 금의 산지인 그 바벨 땅이 어디였느냐?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 유역의 땅입니다. 티그리스 강에서 그 문명을 발생시켰습니다. 여기에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영적인 사람을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지구 안에 만드신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동산,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영적이지 않게 되어서 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간으로부터 사람은 쫓겨났고, 예전에 흑이었던 존재가 그 지구의 땅으로 내쫓겨졌지요.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며 살게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공간이었던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었는가? 음부와 지구와 우주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세계로 분리되어져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하여서는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되고 낙원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시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한 시간 정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지 아닌지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것을 먼저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내 현재의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겠죠? 지금 나의 위치가 여기라면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출구는 알지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면은 출구를 안다 할지라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죠. 헤매고 마는 것입니다. 6번 출구를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은 6번 출구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을 헤매고 말겠죠. 지금 현재 위치를 알고 출구를 알면 헤매지 않고 나갈 수 있겠죠.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뜨거운 곳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기록을 베드로후서 몇 장이었죠? 베드로후서 3장의 5절에서 7절까지 7절 요절은 7절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하시기까지 이 세상, 이 천지를 하나님은 보존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언제까지? 죄를 범한 영혼들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눈에 보이는 우주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즉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심판 때까지 그 심판의 때는 언제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6장 11절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가? 죄를 범한 영혼을 구원하는 때가 언제와 똑같은 시대가 되느냐? 이 땅에서 마귀를 심판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은 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채우시는 일, 자녀의 숫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은 먼저 없습니다. 구원받는 숫자들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때와 이때가 같은 때이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것이 끝났다고 합시다. 그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이 시점에서 찼다. 예를 들어 1억을 구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지금까지 눈에 보였던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불로 체질을 놓으신다. 있었던 존재가 마치 없어졌던 원래 없던 존재인 것처럼 있었던 걸 없던 것처럼 불로 태워서 녹여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만드는 일. 여기 이렇게 있었던 세계를 이 세상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녹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던 것처럼 그 공간을 무엇을 그 공간을 무엇이 메꿔주느냐? 신천지, 새로운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낙원이 진화되어져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시간에 다시 공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이때뿐이다 라고 하는 웅변. 한도는 있습니다. 무한히 계속 되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함께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유한적인 공간이다. 한이 정해져 있는 세상이다.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입니다. 여기가 영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부를 쌓고 모든 것을 쌓고가는 사람들 마침내는 허무하게 될 뿐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느 한 시점에 끝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천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무한히 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보물을 쌓는 그 같은 믿음에 서야 한다는 것을 제가 전했는데 믿으십니까?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것은 응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이것도 유대서 1장 6절을 보니까 타락한 천사,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조차도 그 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시기는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이를 때까지 음부도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보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하실 때 그들을 영원한 형무소인 지옥에 넣는 영적인 구치소 같은 곳이 음부이다 라는 것을 몇 번이나 제가 설명하였죠?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때가 임하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 이 세상도 음부도 함께 공존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양쪽 다 함께 공존합니다. 심판받을 때가 이르기까지는 그 후에 요한계시록 몇 장이었죠? 20장의 14절을 보시면 그 심판이 끝나면 음부가 어떻게 되느냐? 음부가 지옥의 불의 못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천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천지도 불에 다 타올라서 체질이 녹고 소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구치소, 이 음부도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못으로,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끝이 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속에서 실제로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찾으면서 읽어보았죠. 이 부분은 지워도 좋으십니까? 다 쓰셨습니까? 여기 설명한 것까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이것은 있는 거니까 믿으려면은 믿음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신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뢰해서 오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1. 창세기 3장 16절 3장 14절과 15절 창세기 3장 14절 15절 여기에서 3장 14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뱀과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뱀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죠.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오늘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은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지요. 이슬이나 개구리 등등을 먹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자 흙을 먹어라 그리고 너는 배로 평생 길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뱀이 서서 걸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으시죠? 자 여기에 뱀의 화석이 있습니다. 뱀의 화석에 다리가 달려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점점 퇴화되어가는 단계이지만 이때만 해도 뱀이 다리가 있어서 손도 있었다는 것을 화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안 보여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보여도 믿으시기를 이것도 더군다나 퇴화되었을 때의 화석이랍니다. 그래도 보면 손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꼬리는 또 따로 있고 이것이 원시 뱀의 모습의 화석이랍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명령하였죠. 땅을 먹을 것과 흙을 먹을 것과 배로 갈 것. 흙을 먹으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흙은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을 지배하라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도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의 육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속아서 그 영혼까지도 약해지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의 육신이지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사람의 육신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면 영은 육신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육을 유혹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영을 직접적으로는 지배하거나 유혹할 수 없지만 사람이 속게 되면 그 영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자 그렇다면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여서 마귀가 마귀로서 활약하는 장소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똑같은 세상입니까? 다른 세상입니까? 왕래할 수 없는 별개의 세상입니까? 혹은 같이 공존하는 세상입니까? 같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귀가 처음에 뱀을 통하여서 사람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세상에 공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둘 다 쫓겨났죠.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는 사람도 죄를 범한 사람도 마귀도 다시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마귀도 그 처음 첫 에덴 동산에서 마귀도 사람도 내쫓겨났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는 이 세상에 사람이 살게 되었고 눈에 보는 이 세상에 마귀가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마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박당하여 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귀가 결박당하여 이 세상의 음부에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저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결박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얼마든지 사람을 지배하고 유혹하고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면은 쓰러뜨릴 수 있는 이 음부가 음부의 세상에서는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세상의 왕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경을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와 같은 곳에 두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였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을 하면서 왕래하면서 마귀가 마귀로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돌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이 마귀가 방해하는 이 장소가 사람이 사는 이 세상과 같은 공간이다. 별개의 공간이 아니다. 같은 공간이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천지 만물 우주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바로 음부이다. 이것이 같은 지역 안에 공존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과 3장의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 2장의 13절 400페이지 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장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의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을 증인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즉 버가모 교회의 성도가 사는 곳을 자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천국입니까? 낙원입니까? 음부입니까? 이 세상이죠? 아멘. 2000년 전에 교회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 살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자 사단의 위, 즉 사단의 왕좌, 사단이 앉는 자리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는 인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죠. 이것과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사는 장소가 똑같은 곳이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음부가 똑같은 공간에 있음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서로 왕래할 수 있습니까? 서로 마귀가 있는 곳에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얼마든지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없다고 평화다, 평화가 아닌데 평화다, 평화다 하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밤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김정일 부대가 몰래 숨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총으로 겨누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평화입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괜찮은 게 아니다. 깨어서 상대방이 지지 않도록 나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멘. 자, 3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 90페이지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곳에 말씀하신 말씀인데 9절 보십니까? 사단의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 사탄의 그룹이 그곳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나는 자칭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과 똑같이 거짓된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 왜?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주라고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단의 역량이다. 사탄의 역량이다. 사탄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 똑같은 곳에 함께 있어 나쁜 역량을 끼쳐서 그들을 위선자로 만들고 예수를 믿지 않도록 미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 세상에 사단의 회도 있고 사단의 왕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이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로 실패하는 자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잊지 말고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자 아 오늘도 승리했다 교회에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영적 싸움 없이 그냥 교회 왔으니까 거기서 승리했다 라고 하면 그때 사탄이 그 사람을 더 거짓된 자로서 결박할 것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데 안심이다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니 그것이 사탄의 괴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괴력에 미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채 믿음 생활하면 눈 감고 괜찮다 괜찮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 안 보이는데 뭐 어때? 그렇게 하는 동안에 대포동이 날라오겠죠? 그렇게 안심이다 안심이다 하는 동안 대포동이 날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확실하게 지키고자 원하신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그대로 현실 그대로를 순수하게 인정하고 나의 현재의 자리 위치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귀신이 들어?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귀신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왕좌까지 사탄을 깔아놓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만 있어야 될, 성령이 없어야 될 그곳에 마귀가 사탄이 회까지 만들어 놓고 왕좌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고 망하여도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용하십니까? 사탄은 역사하는데 성도들은 눈을 뜨고 끼어서 일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좀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까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메모해 두시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인도받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아가서 광야에서 누구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금식 후에 성령에 의하여 인도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하여 가신 곳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죠.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욥기 1장 2장 네, 이 부분도 길기 때문에 메모해 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정평난 믿음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이 그를 유혹하는 것을 사탄이 그를 시험하는 것을 사탄이 그에게 시련을 주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욥과 욥의 부인 이외에는 자녀도 재산도 종들도 마귀에게 전부 당하고 말았죠. 욥으로부터 자녀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종을 빼앗고 욥의 건강까지 뺏었던 것이 욥의 부인의 애정까지 빼앗은 것이 누구였느냐? 사탄이었죠. 사탄이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욥이 믿음 생활을 하던 그 자리에 사탄도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 다만 이것이 육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다 아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아멘.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 32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이 부분을 함께 읽읍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 32
신약성경 135페이지였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값을 얻으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마치 밀가루처럼 까부수려고, 즉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베드로에게 역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사탄이 신자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허용되어지는 일이 있다. 언제 허용되어질까요?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결국 사탄은 사람을 죽이려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사탄의 괴략을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역이용하여서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십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베드로가 사단의 유혹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살아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패한 것이죠.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도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는 모두 이와 같이 사탄의 유혹을 그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가서가 아니라,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유혹받고 도전을 받고 했다라는 곳입니다. 믿으시기를.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도 짧은 말씀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찾으셨습니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 라고 하였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죠.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오늘 마귀에게, 오늘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에 의하여서 품은 이 가룟 유다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지요. 사도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가,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 그 사도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결과적으로는 은화 30냥으로 인하여 팔아넘겼죠. 그리고 십자가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가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 부름 받았던 그때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같은 경우에는 패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승리하였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패하였죠. 베드로도 그때는, 그 순간에는 졌습니다. 후에는 회개하고 승리했지만, 아무튼 이 가룟 유다가 믿음 생활에서 패하고 만 장소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마귀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 그들의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빼앗아 예수를 팔 생각을 넘기게 한,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도 지금은 읽지 않겠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을 때의 사건, 그것도 사탄에게 속아서 그 같은 일을 벌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하여서 이렇게 지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즉 음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적인 근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와 같이 확실하게 현실은 이런데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현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낫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런 말씀은 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본인 여러분들도 순수하게 인정하셔서 영적 싸움에 정말로 강건하게 도전하시고 이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별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일본 전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이런 것을 가리키면은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내서 여러분들의 동포에게, 민족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산 이 세상의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 갈까요? 잠시 말씀드렸죠? 낙원에 갑니다. 낙원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이미 간 그곳,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미 가서 그 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품는 곳, 그것이 낙원이죠. 예수를 믿은 강도가 예수의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죠.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런데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냐? 낙원이 아니라 누가 지옥이라고 했습니까?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 잘못된 정답이지요. 음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음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3절. 23절 읽고 뛰어서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구원받지 못한 채 자 음부에 떨어졌죠.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그 믿음이 인정받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죽어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음부 속에서 고통 중에 즉 음부에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요한계시록 20장의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음부가 누구를 내어줍니까? 죽은 자들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즉 죽은 자들이 음부에 갔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신약성경 20페이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에서 더러운 영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원받은 영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영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영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이 사람의 몸에서 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물이 없는 곳, 사막과 같은 곳, 뜨거운 곳,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만은 이것은 음부라고 하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음부라는 곳. 죽은 자가 가는 곳. 뜨겁고 물이 없는 곳. 사람이 고통받는 곳, 죽은 영혼이 형벌을 받는 무서운 곳, 구원받지 못한 자가 더러운 영이 사람 몸에서 나갔을 때 헤매었던 곳도 물이 없는 뜨거운 장소, 즉 음부, 음부입니다. 이 영이 사람의 육신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의 육신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지금은 읽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후에 읽으십시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읽어보시면 사람이 육신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미치게 하고 정신병자로 만들고 사람이 사람들 사는 한적 사는 곳에서 떨어져 한적한 곳에서 쇠고랑을 차도 마치 짐승처럼 이것을 다 부수고 이런 괴력 이런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마치 괴물처럼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 사람에 있던 영혼이 아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더러운 영이 예수가 명하심으로 나가서 돼지에게 들어갔더니 돼지 2천 마리가 낭떠러지를 향하여 떨어져 죽었죠. 사람이 육신에 들어가서 사람을 미치게 하고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 2천 마리를 죽인 것은 이 더러운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몸에도 들어갈 수 있고 돼지와 같은 동물의 몸에도 혹은 식물과 같은 곳에도 들어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물체로부터 나와서 또 음부를 우왕좌왕하면서 헤맬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움직임에 의하여 사람이 혹은 동물이 혹은 재산이 손실을 입고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서 동물에게서 나가면 그것은 음부이니까 영적으로는 음부이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할 수만 있거든 사람의 몸으로라도 할 수만 있거든 동물의 몸이라도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안 키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얼마든지 그 짐승 안에도 들어가서 그 짐승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동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뭐 나쁜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좋은 일은 없습니다. 공격은 있을 수 있어도 좋은 일은 없습니다. 크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에베소서 6장. 네,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말씀이니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와 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 현실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쉬지 않고 공격해오는데 우리는 때때로는 쉬고 아니 거의 쉬고 가끔씩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끔은 승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영적으로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즉 방언으로 기도하라. 중요하니까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신약성경 382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찾으셨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마귀에게 지지 않고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하여서 깨어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왜?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울부짖는 사자처럼 누구를 찢어버릴까? 땅끝 성격교회 성도에는 찢어버릴 사람이 없군. 그래서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싸워 승리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정말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고요. 또 읽는구나 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25장 42절 아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영원한 불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이 지옥입니까? 지옥은 사람 위해 준비된 곳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까? 정말은 실상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 그곳이 영영한 불 지옥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마귀를 쫓아가면 함께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쫓아간다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현실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도 안 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영영한 불에 그대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것은 같이 가고 싶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드셨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마귀에 속지 말고 마귀에 지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자신의 의지로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귀에게 속아서 할 것인지, 하나님을 쫓아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자기의 의지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결정해야 합니다. 싸움은 누가 합니까? 영적 싸움은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빌려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스스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 생활. 바로 이 말씀에 토대로 서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현실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괜찮아, 예수 믿어, 아 그것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도 승리했군요, 근거도 없는 그와 같은 약속을 아무리 말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싸워 승리하고 난 후에 정말로 그 승리한 것을 근거로 하여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가 금식했으니까,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따랐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어떤 것 하지도 않아놓고 예수 믿습니까? 고소 승리입니다. 말만 그럴 뿐이지 승리는 없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자 그럼 무엇을 공부할까? 다음 주에는 이미 공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와 같은 환경 속에 두시고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발표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수요일날 저희가 또 공부했지만 한번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공부하느냐, 에덴이 낙원이 되어 신천지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에덴의 이동, 이것에 대하여서 그 다음 주에 배울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이와 같이 기본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후에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 재림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천년왕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에 가고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믿고 소화시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 눈앞에 헷갈렸던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되어져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수 예배 시리즈로 마지막에 공부하려고 했지만 신학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할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